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네,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멋진 주말을 포기하신 채 이 자리에 모여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규탄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저는 오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는 친일 매국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에 부역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거짓과 조작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패한 언론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혁명 이 촛불 대행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 함께 구호 간단히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후렴구를 세 차례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국적인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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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말과 글로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도쿄특파원 3년을 포함해 28년 동안 방송과 신문기자, 생방송 뉴스 앵커로 여러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글과 기사를 썼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기사를 쓰면서도 제가 쓰고 싶은 글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앵커로서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럴듯한 말로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빼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반성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더 비탈지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괴감을 넘어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선 기간 뉴스 앵커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4월에 활짝 피어난 꽃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기, 안보는 불안, 외교는 참사,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분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무수한 언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이완용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증거와 공소장이 아니라 검찰이 불러주는 피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설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려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있습니다. 끝내 기소까지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하나 찾지 못한 채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당수 방송과 신문들은 검찰의 대통령 정적 죽이기 시나리오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패한 언론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영향을 끼쳐서 제1야당 대표를 친일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제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권에 충실하게 부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부패하고 나약한 언론의 죄를 여러분 앞에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하고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8가지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둘, 셋, 8가지 운을 떼주시면 제가 우리 언론의 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선동한 죄. 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친일 매국 행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죄. 셋, 경제와 안보를 망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못 본 척 눈감아 준 죄. 넷, 상식과 민주주의 정의를 파괴한 죄. 다섯,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과 업적을 가리고 악마화한 죄. 여섯,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받아쓴 죄. 일곱,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묵인한 죄. 여덟,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죄. 네, 그렇습니다. 8가지 죄를 지르고 있는 우리 언론입니다. 도저히 이들 언론의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은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스쳐 지나가는 용산 저곳에 있는 독재 정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대한민국의 주권자, 우리 여러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인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일본 기시다 정권,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우리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친일 매국 검사 독재 정권 하루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을 통해 보편적인 권리와 기본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의 도도한 강물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참여를 통해서 더 큰 정의, 더 큰 자유의 바다를 향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